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관람했어요. 중앙에서 네,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13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던 최동훈입니다. 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수장 같이 봐서 너무 기뻐요. 저희가 아마 12년 전에 이거를 이태리에서 네, 우리 영화제에서 네.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김현수 배우님이 이제 깜보로 스크린에 데뷔하신 게 33주년이신데요. 정말 많이 늦은 감이 있는 특별전이고, 이렇게 지체된 데에는 김현수 배우 자신께서 항상 자신이 낮추어봐가지고 좀 겸허하신 그런 태도가 영향을 좀 준 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금 보신 타짜라는 영화 데뷔 20주년, 2006년에 여러분들을 만난 영화인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김혜수 배우의 영화 인생에서 여러 장한 챕터를 열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보다 더 젊은 관객들한테는 김혜수라는 스타의 이미지의 원형이 이 타짜이지 않나. 타짜 이전에는 좀 더 건강하고 맑고 조숙한 모성애까지 지닌 그런 여성미를 갖고 있는 배우,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타짜 이후에는 건강하지 않은 강함을 포함해서 어떤 허무와 싸우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혼자 이야기가 끝나면 혼자서 걸어가는 그런 인간의 이미지로 좀 넘어오신 것 같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거리가 생겼을 때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타짜를 두고 수업 인터뷰를 하셨고 영화제에서 토크를 하셨겠지만, 지금 2019년에 배우님하고 최동훈 감독님한테 타짜라는 작품은 본인의 지금까지 전체 영화 커리어에서 어떤 의미로 돌아보이시는지 이런 질문 혹시 사용할까 싶어요. 저는 아직도 타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살을 찍을 때, 이제 암살이 저의 가장 대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고 나와서 타짜 너무 잘 봤어요. 근데 타짜는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거칠기도 하면서 영화가 시종을 간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30대에 딱 저의 성격이 이 영화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저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걸 보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타짜를 찍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치 총각 시절의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 덕분에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고마운 영화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타짜라는 영화 작품을 규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정말 우리 12년 만에 봤죠, 형님. 12년 만에 스크린으로 타짜를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감정이 뛰어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정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뭐냐면 타짜라는 작품이 사실은 저에게는 굳이 이유를 대라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타짜가 없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화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배우가 배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이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한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심장이 막 뛰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게 영화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줘서 약간 사실 조금 또 이렇게 흥분되는 느낌? 제가 출연하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에 제가 출연했다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배우로서도 그리고 제 일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큰 영화를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제가 제 일을 좀 더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고 영화라는 게 협업인데 그걸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협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진짜 협업이 뭔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낸다라는 걸 매 순간 체득하면서 경험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이 뛰면서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흥분을 하게 되는 이런 감정도 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도 좀 감격스럽네요. 그 특별전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사실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좀 되짚어봐야지 이런 기회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제 개막식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난 날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어찌 보면 제 특별전의 어떤 작품보다 가장 잘 어울리는 적합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장르적인 쾌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고 캐릭터 면면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있고 전 그런 게 너무 좋네요. 그 캐릭터를 다 만드신 분이 그래서 보면서도 사실 좀 이렇게 조용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데서 어떻게 썼지? 저런 데서 어떻게 썼지? 이런 네 뭔가 이제 배우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본인의 출연작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이번 특별전을 위해서 배우 본인께서 10편의 작품을 골라주셨는데 그 10편 중에 타짜 이전의 작품은 첫사랑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건 의식하고 하진 않았는데 그래요? 의식하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떤 그 타자를 기점으로 본인이 자부심을 갖는 작품도 많이 일어났지 않나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이듬해 좋지 아니한가 바람 피우기 좋은 날 그리고 11번째 엄마 약간 그런 작품들이니까 네, 얘기해 11번째 엄마 이렇게 네네. 해서 뭐랄까 뭐 어떤 나에게 뭘 줄까 하는 작품보다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오히려 타짜로 인해 부담을 갖기보다 좀 더 선택이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실제 타짜를 기점으로 저의 작품의 어떤 다양성 같은 것들은 사실 뭐 구별이 될 정도로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타짜를 촬영하고 그리고 타짜를 개봉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들이 뭐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배우로서 좀 운명적인 기점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 그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잘 아실 텐데 늘 배우로서 작품에 대한 뭔가 내가 나의 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
자극을 받고 뭔가 어떤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열망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제안 같은 것들, 제게 제안되는 것들은 굉장히 단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단조로운 캐릭터들, 단조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동호 반복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 좀 많이 지치고 자괴감 같은 비슷한 그런 감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사실은 평가하고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혹은 관련 자들, 영화의 어찌 보면 내부자들,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은 명백하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나와 함께 일하는, 나를 바라보는 영화인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단조로운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가능성은 정말 고작 그것뿐인가. 뭐 이런 사실 그 어려서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 당연했던 고민이기도 한데 그런 고민과 그런 어떤 일단 배우로서의 컴플렉스 같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느껴왔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타짜라는 작품을 사실 프로포즈 받고 책을 읽었을 때 사실 뭐라 그럴까, 저는 도박을 전혀 몰랐어요. 실제 여기서 평경장으로 출연하신, 저희 영화에서 평경장으로 출연하신 백윤식 선생님 빼고 아무도 화투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조승호 씨 같은 경우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습을 하셨고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시나리오를 봤는데도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잘 읽히고 뭔가 모르지만 이건 그냥 화투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도박 얘기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서도 아까 느꼈던 게 사실 내가 정말담을 연기할 때 내가 저렇게까지 알고 한 건 아닌데 다 알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안다고 느꼈지만 다시 보니 거기까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정말담은 사실 제가 다시 봐도 좀 놀라운 면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연기를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캐릭터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타짜라는 작품은 저한테 굉장히 알고 있음에도 새롭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새롭게 느끼게 해주는, 어찌 보면 제대로 알게 된, 아니면 나만의 뭔가를 진짜 느끼게 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하고 너무나 가까운 그 지인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하려고 했대요. 전화번호를 막 찾는데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참 조금 있다 보니까 해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마담을 찾고 있었대요. 그분은 저랑 지금은 정말 30년 가까운 우정이 있는 분인데, 그 당시 저는 어떤 것보다 그 얘기가 가장 큰 찬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영화를 하면서 배우로서 캐릭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비슷한 감정을 아마 최초로 느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항상 그 타짜 이전에 대중이나 시장이 어깨가 배우 김혜수한테 요구하는 것과 배우로서 오래 일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 간극 때문에 긴 괴로움이 시기가 있었다가 타짜로 인해서 어떤 돌파구를 보신 것 한 가지와, 그리고 이제 캐릭터로서 전 사실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엄청난 찬스를 주신 거고, 네. 그게 배우로서 저에게는 대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던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저렇게 했나? 정마담이 내가 그때도 저렇게 이해하고 표현한 걸까라고 놀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또 이제 스크린 연기라는 거는 앞에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편집이 있고 음악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의 연기와 합쳐져서 내는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희열을 맛보신 그런 작품이라는 의미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최동훈 감독님, 전 제가 듣기로는 여행 중에 이제 타짜 오퍼를 제안을 받으시고 김효수 배우님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그 타짜 원작을 제가 영화에 따른 부분만 개봉 당시에 찾아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아주 달라요. 그 원작에 있는 정마담 캐릭터하고 아주 다르기도 한데 또 이 영화에서는 저희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누군지도 모른 채 정마담인지도 모르고 이 인물을 이야기의 화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옛날 이야기를 좀 구연 동안 하듯이 그날 본인은 죽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전지적 화자인가 하다가 알고 보면 실제로 인물 중에 하나인 고니를 사랑했던 이 판때기의 설계자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남자들이 이야기 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도 이제 처음부터 정마담이랑 시작해서 나중에도 정마담하고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김혜수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원작에서부터 정마담 캐릭터는 어떻게 변했는지 물론 시나리오 쓰는 단계에서부터 원작하고 달랐겠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타짜라는 특수한 이야기 구조에서 이제 이 서사 구조 안에서 정마담의 자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 배우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그 처음에 이 원작을 제일 받았을 때 제일 어려웠던 인물은 아귀랑 정마담이었어요. 왜냐면 원작에서의 정마담은 정말 시골에서 좀 소소하게 원작이 원래 50년대, 60년대가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걸맞는 그냥 시골의 진짜 마담이었어요. 다방 마담을 겸하면서 이 도박판을 운영하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더 모던하게 보여지길 원했고 시간도 94년, 5년쯤으로 옮겨오길 근데 정마담 어떻게 잘 써야 될지 정말 모르고 있다가 경기 영상위원회인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김혜수 씨를 처음 본 거예요. 실제로. 근데 아름답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갓 데뷔한 신인 감독이어서 안녕하세요. 근데 걸어가는데 저런 모습이 정마담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화의 좀 톤이 살짝 변하긴 했어요. 근데 정마담이 영화에 조금밖에 안 나온 시나리오를 썼더라. 그 실제로 정마담이 등장하는 장면이 영화가 시작하고 36분 정도가 흘러야 이렇게 써서 주면 안 할 것 같아요. 조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나오고 임팩트 있는 캐릭터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32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누가 줘도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아 보이게 할까? 영화 전체에. 그러다가 그 나레이션을 넣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의 전체 구조를 정마담이 묻고 정마담이 회상하고 영화가 끝났을 때 보면은 실제로 군인을 죽음에 가까운 길로 몰아넣었던 건 또한 정마담이었어 라고 하는 큰 그 서사의 틀을 짜게 된 거죠. 되게 신났어요. 그 막 나레이션을 막 들면 진짜 극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김현 씨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나리오를 쓰면 되게 복잡하고 이게 두 가지 타임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또 도박을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배우가 아무리 성심성의껏 친하게 있더라도 도박은 이러면서 이런 선입관이 혹시나 작용하면 어떨까 하고 너무 불안했던 거야. 근데 다행히 혜수 씨가 이게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되게 기뻤죠. 드디어 나도 이제 그 내레이션 얘기가 나온 김에 김현씨 그 원래는 후식으로 보이스오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갑자기 모습도 찍자 네 하면서 후반부에 원래는 나레이션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뭐 그 화면에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장면으로만에 제 목소리가 이제 그 보이스오버가 계속 되는 거죠. 근데 감독님이 예고 없이였던 것 같아요. 촬영 후반에 우리 나레이션도 찍죠? 이러는 거예요. 난 그때 감독님을 너무 믿고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이 감독은 천재 같고 너무 신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의심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찍죠? 우리 찍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고 너무 놀랄게 원래 사실 분량이 중요하진 않아요. 분량이 중요하진 않은데 아, 더 놀라운 건 아기가 9시 나오지 않아요 감독님? 김윤석 씨가 5일 찍었고 9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영화 속에서 잘 구축된 캐릭터의 힘이라는 거죠. 사실 보는 입장에서 실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캐릭터로 그 잔상이 남느냐인데 정마담의 나레이션을 찍고 나중에 이제 영화 전면에 이 정마담의 모습이 삽입이 되는 걸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정마담이 이런 여자였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었죠. 이쯤에서 사실을 확인해 볼까요? 감독님 그게 이제 배우가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모습을 바로 준비 없이 대사 안 외워오고 그러고 찍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최영환 촬영감독님하고 미리 말씀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진짜 즉흥적으로 목소리만 넣지 말고 이미지도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나레이션을 찍은 거는 저건 이제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병원에 일종의 영안실 옆에 있는 의자 같은 데니까 이제 제작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돈이 있을까? 두 명만 사이드 사무실에다 만들어가지고 사이드 사무실에다가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꽃만 갖다 놓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없으면 이 영화가 성립이 안 돼요. 목소리만 나오는 건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다 보면 어느 바보라도 다 느껴요. 이렇게. 아, 이걸 찍어야 되겠구나. 근데 아까 영화를 보다가 김혜수 씨 특별 전에 다른 배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까 그 중국집, 그러니까 중국 요리집에서 유해진 씨가 본인. 우리 배우잖아. 우리 다른 배우가 아니라. 그런 건 실제로 그날 아침에 시나리오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인대사를 1분 30초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만나서 떠벌떠벌 돌아가서 자, 이 영화 후반에는 이제 고니의 동력이 현경장을 죽인 자를 찾아서 죄값을 돌려주는 동기가 굉장히 큰 건데 이제 내내 악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정작 정마담이었잖아요. 근데 왜 정마담이 왜 그랬는지 동기는 굉장히 뭐랄까 영화가 배우를 마치 믿듯이 극 중에서 설명이 자세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판에 들어왔지 그 대사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검사하게 되더라고요. 이 평경장이라는 사람이 남자 타자들한테 남자 도박하는 내로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경받는 고수지만 이 이름도 우리는 모르는 성마담은 정마담이라는 여성 캐릭터한테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 영화의 근본적인 사건을 만들었지만 동기는 안 밝혀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백스토리가 있는지 감독님하고 배우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이 영화 사실 타짜 2가 나온다면 가장 적합한 스토리는 평경장과 정마담의 외전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으셨지만 혹시 두 분 간에 둘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원작과 무관하게 생각 이게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 잘 생각 안 나요, 감독님.
네, 아주 재밌는 얘기. 제가 시나리오 쓰는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왜 죽였는지. 잠깐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하시네.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둘의 관계를 구구절절히 얘기한다면 그건 아마 드라마가 취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길 바랬습니다. 대사 한마디, 두마디. 근데 또 든 생각은 그래서 저 대사를 쓴 거죠. 어쩌면 황경장이 정마담에 대한 뭐 아주 사적인 야욕이나 뭐 아니면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그 따서 본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혜수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없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혜수 씨가 전혀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얘기 나눴는데 너구리 아저씨가 왜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영까지 설명해야 되니? 그런 느낌만 묻어나면 저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추측하는 재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짧은 단서 하나. 평경장 때문에 내가 이 길에 들어섰어. 이런 대사를 하나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서, 근거가 됐던 굉장히 힘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정마담은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거칠고 잔혹한 그런 남성들의 돈의 세계에서 너무나 유순란하게 전면에서 혹은 드러나지 않게 모든 것들을 주무르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찌 보면은 원하는 것, 세속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혹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무언가 뭐 이런 마음인가? 권위를 너무 사랑해서 권위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한 평경장에 대한 그거는 사실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 그거는 선뜻 마음이 동하지는 않는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평경장 때문에 내가 이 길에 들어섰어 라는 게 저는 사실은 평경장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 인생이 조졌어 이런 어떤 정말 한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뭐랄까 정마담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이 전혀 아무것도 없이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는 그 태도가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적이고 이런 건 우리 영화에 안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서 우리 타짜 대공한 지 감독이 10년 후에 제가 감독한테 전화 한 적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인데 우리 영화에서 정마담 그러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제가 이대 나온 줄 알거든요. 나 이대 나온 여자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동목된 거. 네, 동목됩니다. 근데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혹적으로 그 유혹에 이끌려서 이 판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발을 빼고 싶은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도 없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삶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방식이 마치 그 도망판같이 되어져 버렸고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욕망의 캐릭터였기 때문에 나 이대 나온 여자라는 대사가 어찌 보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품고 있는 어떤 학벌에 대한 욕망, 과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차용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아는 언니가 사실 그 영화 보고 혜수 씨 정마담이 진짜 이대를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안 나왔지. 그거는 그냥 정마담이 어떤 그런 세속적인 허영을 대변하는 대사야 언니.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다 뭔가 마음은 움찔하면서도 그런 욕망들을 한 번쯤은 느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열광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래?
근데 이게 의견이 반반이래요. 그래서 그래 언니 근데 감독님한테 한번 하루라도 다시 전화해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감독님한테 너무 의뢰를 하네.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도 않아서 감독님한테 단 한 번도 감독님 실제 전화하면 이대로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랬다. 감독님 근데 전화 됐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랬더니 감독님이 막 웃어요. 그랬더니 이대를 들어가긴 했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게 이 캐릭터를 어찌 보면 반영하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 포인트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너무나 큰 묘미인데 굉장히 사연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정마담이 실제 이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 이대를 들어갔던 여자 어느 정도의 지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자격이 있었던 여자가 시골 도박판을 주무르는 여자가 된 거예요. 도박판을 장악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어떤 삶의 뭐 기쁨을 느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평경장이 나를 이 삶을 이끌었어라는 대사가 달라지는 거죠, 톤이.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너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 이런 거야 이런 거겠지 난 이걸 반드시 표현해야지 라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한 면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그때 그런 얘기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근데 혜수씨 정마담이 이대에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영화고 그리고 네가 받아들이고 해석한 캐릭터가 결국은 정마담이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저 감독님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충격이었어. 정마담 이대를 나 들어봤다고? 정마담 이대 입학해. 진짜 이대 정말 나오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하바드, 나 하바드 나온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실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학벌, 학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할 얘기,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 대학원 졸업 논문의 그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었고,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허를 깊이 찌르는 그런 대상일 것 같아요. 네. 그 통화 끝에 감독님 말씀에서 이해하신 바는 진짜 캐릭터의 저작권은 감독이나 작가만큼이나 배우한테도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또 타자의 정화담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도 많겠지만 옛날 영화나 이만희 감독의 장르 영화에서 문정숙 배우의 모습 같은 것도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마의 계단이나 뭐 검은 머리나 뭐 여자가 고백할 때 같은 영화 속에서 진짜 그 문정숙 배우는 그 뭐 순애보에는 안 어울리는 옛날 배우 중에서 굉장히 모던한 배우였지만 그러면 그 정마담처럼 약간 쉽게 진심으로 묻지 않고 항상 자기의 의지를 말로 표명하는 그런 여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이나 이렇게 속눈썹이나 어떤 이렇게 앵글로 딱 잡을 때 보면은 문정숙 배우의 모습 같은 게 지금 김혜수 씨한테 있고 타짜 때부터도 있었구나라는 걸 보고 흠칫 놀라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만희 감독님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 검은 머리나 마이게단에 나오는 문정숙 배우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타짜에서 혜수 씨의 헤어스타일을 할 때 좀 어려웠었어요. 네. 원래 저 헤어스타일 설정된 건 아니었어요. 저 머리가 촬영 직전에 그냥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근데 정말 다행히 감독님이 아주 화려하게 머리를 좋아하셨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정마담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런 화려함을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쇼트머리를 했는데 그때 진짜 문정숙 배우님 닮았다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최동훈 배우의 죄송합니다. 최동훈 감독님의 배우님 잘하세요. 내가 진짜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배우가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포인트를 굉장히 절묘하게 포착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 배우들의 수가 많은 그런 출연자 수가 많은 영화에서도. 그래서 혹시 도둑들도 같이 하신 최영환 촬영 감독님하고 김혜수 배우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내지는 이런 부분은 꼭 단자라든가 그런 촬영에 대해서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굴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범죄 찍어서 카메라 한 대로 찍었거든요. 근데 영화의 연기의 본질은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게 배우가 좋은 연기를 했을 때 어떤 저걸 딱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표정이 있을 때 카메라를 그걸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짜는 카메라 두 대를 쓰기로 하고 두 대를 쓰는 게 무슨 감독의 큰 포부처럼 아주 훌륭한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겠어가 아니라 배우들이 화투를 치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르니까 그때 그 찰나의 표정을 담는 것이 저희 촬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쁘게 찍지 않는다. 비판은 거친다. 그런 그래서 최영환 촬영 감독이랑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혜수 씨 찍다가 카메라가 올라가야 돼 이러면 진짜 카메라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이걸 카메라 넘겨서 막 뛰어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뛰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그 배우의 어떤 찰나적인 이 얼굴 표정이 있는데 그것만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저희 촬영 컨셉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배우의 낯선 표정을 그 캐릭터 해야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저희 영화에 나오는 모든 배우들이 그걸 느꼈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배우의 어떤 뭐 능력, 배우의 힘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모습 속에서 캐릭터하고 접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나보다 더 잘 봐주는 스텝이나 감독이 있으면 찾아내는 거죠. 네네네. 큰 이득이 되는 것이죠. 이 플로 여러분들의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번에 이 특별전 자리에 오기 위해서 김혜수 배우님의 영화를 다시 다니면서 이제 깨달았던 게 흔히 이제 김혜수 배우 그러면 너무 김혜수스러움의 결정체지. 그래서 카리스마, 글래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스팅을 하면 영화 전체에 그 색깔이 확 번진다라는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감독님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김혜수 배우의 특징은 우리 중에 하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클래식한 스크린 스타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그런 카리스마나 글래머가 언급되는 배우치고는 필모그래피에 뜻밖에도 앙상블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몇 혼자 다 영화를 이렇게 끌고 가든 잡아먹든 그런 게 아니라 이 감독님이 만드신 두 편의 영화를 포함해서 관상, YMCA라든가 좋지 않냐가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를 보면 한국의 여성 주연급의 여성 배우 중에서 앙상블 영화가 제일 많은 스타가 아닌가 하는 정말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못 봤던 사실을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이 그런 종류의 작품에 대해서 배우님이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동훈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 앙상블 피스 속에서 김혜수라는 배우의 존재가 갖는 의미, 매력 그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감독이 배우에 대해서 환상을 하나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타짜에서도 그 김혜수 씨가 등장하는 방식은 갑자기 영화 36분이 지났을 때 너 도박의 꽃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 나와요. 무슨 모습을 이렇게 해서 도박의 꽃은 설계자
그러니까 이 판을 다 설계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수씨가 등장, 그러니까 36분 동안 우리는 이미 보긴 봤지만 극 중에 딱 드러나는 장면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도둑들에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고 남과 별로 소통을 하지 않는,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는 마카오에 그 홍콩에 갔는데 갑자기 정규씨가 문을 딱 열면 거기 이렇게 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혜수씨가 등장하고 퇴장할 때의 그 관객들에게 주는 놀라운 기대가 이런 것들을 혼자 볼 수 있어서 막 상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환상들을 막 키워왔던 것 같아요. 하차 그 도둑들에서. 그러니까 물론 혜수씨가 약간 리얼한 연기를 하는 걸 또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그 이런 장르적인 것만큼 되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리얼이냐는 이제 감독이 고민을 해야죠. 어떠세요? 이런 앙상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의 어떤 눈여겨보시는 부분과 네. 정말 원톱 소위 그런 시나리오를 보실 때 어떤 게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뭐 20대 때는 뭐 이렇게 주로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정말 그렇네. 앙상블 영화를 많이 했었네. 내가 그런 게 좋아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작품을 접할 땐 앙상블이다, 원톱이다, 뭐 투톱이다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책을 보는 거죠.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매혹을 주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캐릭터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어떤 매혹이 있냐. 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일, 우리의 일이라는 건 협업. 그 협업이라는 게 늘 시너지를 발휘해서 늘 어떤 뭐 완성도 있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들끼리 협업이라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의도해서 선택을 하거나 오히려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개입시켜서 작품을 판단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앙상블이냐 솔로냐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김혜수 배우는 한국의 장르 영화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와 매우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가 연동이 되어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혜수 배우님이 뭐 면전의 시그널 같은 훌륭한 드라마도 있었고 사실적인 연기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모던보이즈 잠시 보여주셨던 뮤지컬적인 연기라든가 근데 그 멍석이 없는 거니까 그 이 배우가 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장르 영화가 얼마나 외연이 커지느냐와 김혜수 배우님의 그 운동장의 크기는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약간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질문을 받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이요. 하나씩만 해주시면 서로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만 질문해주세요. 최동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훈 감독님께서 김혜수 배우님과 두 작품을 같이 작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둑들 메이킹에서 물에 빠진 장면을 한번 다시 찍자고 막 부탁하시는 감독님 모습과 막 하지 않으려고 하시다가 다시 용기 내시는 배우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김혜수 배우님께서 캐릭터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동훈 감독님이 느끼시는 영화 밖의 촬영장에서의 배우 김혜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정의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김혜수 배우님 사랑합니다.
강의죠. 물론 수조 세트장이고 그렇긴 하지만 물의 온도가 좀 차가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수갑을 차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수갑을 좀 벌려놓긴 했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사람이 당황하고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계속 부분을 떨면서 찍었어요. 물에 들어가야 되나 내가 위험한 순간이 되면 나 같은 거라도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그리고 그 전까지 찍은 거 가지고도 그 충분히 편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애라고 했는데 한번 현식이 한번 더 테이크를 가서 실은 그걸로 이제 완성본의 영화에 그 넣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배우의 그 용기 그리고 그 영화에 정말 헌신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도둑들 촬영 도둑들 본 촬영은 뭐 한 3, 4일 뒤에 끝나기로 돼 있고 김혜수 씨의 촬영이 끝났어요. 저희 세트장에서 그래서 그럼 이제 한 명씩 배우들이 이제 자기 분량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아 김혜수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딱 가는데 배우의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건 촬영 감독이에요. 근데 저희가 타짜도 같이 했으니까 촬영 감독한테 혜수 씨가 아 고생했어요. 그 뒤에 조명 감독 타짜 같이 했거든요. 조명 감독이 막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저도 막 가서 토크를 해야죠. 고생했어요. 뒤에 스탠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 그 혜수 씨가 그 스탠들 전부 다 허그를 해줘.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이 영화는 적어도 실패하진 않겠다. 우리가 굉장히 아까 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협업이라는 게 그 서로에 대한 약간의 그 헌신 같은 게 필요해요.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직도 그 혜수 씨의 마지막 촬영은 잊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마웠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일하셔야 돼요. 사실은 매우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감독님도 사실 모르시는 거라서 이 자리가 끝나면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때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컨디션이 이상했거든요. 사실은 수조의 높이는 스면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차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수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갑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손을 언제든지 뺄 수 있었고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구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바로 제 1m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그 처음 겪는 거였는데 이상하게 전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참 좋아하는데 물을 보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 물에 발을 담그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그냥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무서웠던 게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촬영해야 된다. 지금 왜 이러지? 근데 실제 첫날 그래서 감독님이 첫날 한 카트가 두 카트 정도 찍고 촬영을 종료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그 전에 작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괜찮은 것처럼 막 이렇게 현장에서 굉장히 유쾌하게 행동하시지만 너무나 섬세하게 모든 면면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못 마치고 왔었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나 왜 이러지? 정말 왜 이러지?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촬영하고 나중에 다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타짜와 함께 도둑들을 제 작품 중에 다시 한번 보는 작품으로 해도 저는 손색이 없어요. 장르 영화고 그리고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영화적인 재미, 캐릭터들의 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작품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짧은 영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난 내가 공황이 근데 뭐
그래서 감독님 그때, 왜냐면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고, 내 컨디션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상하고,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감독님도 옆에서 너무, 사실 안쓰러워 하면서, 뭐 하나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것도 너무너무 조심하시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제가 한카드 찍고 울불 떠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숨죽이고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나 왜 이러지? 이런 거. 진짜인데? 불을 끄는 장면이 나와요. 아, 불. 근데 저게 원래 영화에 없어요. 시나리오에. 그 고니가 불을 붙이지 않아요. 아, 돈만 들고 나가면 정마담이 총을 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마담의 분노와 저 돈에 대한 애착과 저 남자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서 총을 쏘는 건데 돈이 불타야 되는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쓸걸. 그래서 빨리 그 특수효과팀을 내려오라고 하세요. 서울에서. 저 군산에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승우 씨한테 가가지고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 누가 꺼요? 그래서 혜수씨가 꺼지. 감독님 혜수씨한테 가서 기다리고 얘기를 해보세요. 혜수씨한테 딱 가가지고 혜수씨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혜수씨가 그죠 뭐 그랬는데 저 불이 안 꺼져요. 안 불이 그리고 협찬받아온 흰 옷은 다 타고 굉장히 비싼 디자이너의 디자인된 옷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소품하는 친구가 저 옷은 타면 안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데 그냥 해주지 내가 산다는데 그러면서 불을 끄고 옷을 태워먹으면서 촬영을 했던 게 아니 의외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담 괜찮죠? 자 이번엔 여기 손으로 계신 제가 요즘 그 인생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 김현수 배우님께 질문 드리면 그 타짜를 찍을 당시의 나이대에 김혜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이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김혜수 배우님은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 지금과 똑같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십몇 년 전에 저의 뭐 이제 감정이나 의식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배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배우가 되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는 어떤 배우가 되어야지라는 구체적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배우다. 배우가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사실 규정할 수 없어요. 근데 배우라는 건 그 배우라는 게 사람 인자에 아닌 빈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근데 난 너무나 지금 긴장적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매번 그 배우라는 말에 어떤 열망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그것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순간에 또 좌절하고 이런 그 고리처럼 잔잔한 파도를 늘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 잠깐 여기 주최 프로그래머님 계신가요? 5분? 한 분 질문 더 받을 수 있나요? 저요! 두 분이요! 두 분이요? 두 분이요? 아, 예, 두 분이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앞에 줄에 계신 저 베이지색 옷 입고 앞머리 대하시고 소개 커뮤니티 죄송합니다. 너무 신선합니다. 지금 다른 분 중에 의상과 관련한 접점을 하나 하자면 오늘 최동훈 감독님 입고 오신 저 화투 문양을 연상시키는 아이셔 씨는 탈자 제작 후보회 때 입었던 옷을 기념으로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화투가 아니라 책꽂이입니다. 아 예.
저 후보다 책을 좋아하는군요. 아, 네. 자, 마이크 갔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그, 되게 명대사가 많은 영화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게 글로 썼을 때나 봤을 때는 조금 오글거리거나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화가 원작이라서 뭔가 해수 배우님께서는 좀 처음에 글로 봤을 때 아 이거 살리기 어려운데 하는 대사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감독님께서는 아 조금 걱정되는 대사였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렸다 하는 대사나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수 언니 사랑합니다. 저는 대사를 아무리 이상하게 써도 그 배우가 그걸 말로 뱉는 순간 그 대사는 다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작 만화에 되게 좋은 대사들이 많은데 그 대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배우를 상정을 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이렇게 대사를 하면 어떨까. 근데 저는 나레이션으로 썼던 혜수 씨의 대사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혜수 씨 사랑합니다. 당연히 너무 사랑하죠. 저는 감독 책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처음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이 단어를 이렇게 조합한다는 건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게 최동 감독님 넘나 큰 강점이고 그 말의 묘미가 캐릭터마다 다 각기 다르게 기능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대사가 제일 좋았고 뭐 제일 잘할 수 있었는지 미련 것보다는 약간 또 이것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데요. 저는 감독님의 어떤 연출가로서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감독이 원하는 왜냐면 우리 감독님 작가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잘 발현이 되지 않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그걸 다이렉트로 느끼는 배우들도 함께 난감하게 봉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님 단 한 번도 그럴 때 좌절하거나 어두운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럴 때도 끝까지 배우에게 그 가능성을 넓게 열어주시고 심지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적인 유연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정마담이 고니가 그 화련이랑 함께 지내고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 싸가지가 없어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너구리랑 통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대사를 하는 거였고 실제 차가 달리면서 찍었거든요. 네, 타이밍 맞춰서 그 너구리가 이렇게 오는 거고 사인 받고 근데 정말 최소 인원만 좁은 차에 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앵글도 사실 원하는 앵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대사가 사실은 약간 욕설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걸 되게 신나게 막 준비를 했었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한번 대사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마담 기준으로는 그 욕짓거리 같은 것들이 찰지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배우들이 일상에서 욕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냥 생활한 것처럼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이씨, 자, 이 대사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너구리, 네 대가리에는 마요네즈가 들었니? 그래서 너구리, 네 대가리에 마요네즈가 들었니? 뭐를 샜어요. 어찌 보면 그 현장에서 누구도 당황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배우가 사실은 내가 이 감독이 원하는 걸 잘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끼게 되면 그 순간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정말 자신감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느끼지 않는 어떤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연한 방법으로 그 캐릭터를 유지하게 하는 기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 그 대사도 좋아요. 기분 딸랑딸랑. 아, 그 대사 너무 좋아요. 네. 딸랑딸랑하게. 기분 딸랑 다 평범한 단어인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때 정말 좀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이쪽으로 갈게요. 저 뒤에서 제일 높이 드시나요? 네. 검은 소형.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항상 답변 드리지 못하네요. 아, 일단 네, 혜수연님 오늘 커피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아, 제가 일단 이 영화 보면서 장마담이 이제 고니한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을 어떤 표현하는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장마담의 역할을 해석하실 때 고니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장마담은 세속적이라 할 수 있고 고니는 세속적이면서도 순수성이 있고 의리가 있는 인물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끌렸던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만 안 하자 죽기 전에 후회할 것 같아서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영화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동훈 감독님이 그 출신이셔서 혹시 영화 공동체한테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서강영화 공동체는 영화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럼 영화를 해도 행복해지고 안 해도 행복해질 겁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자, 고니를 왜 갖고 싶으셨는지? 고니를 갖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같은 물에서 놀고 있지만 고니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정마담은 캐치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질문하시는 중에 사실 답이 있었는데 뭔가 거칠고 뭔가 이렇게 노련한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의 어떤 순수성 같은 걸 느꼈겠죠. 저는 정마담이라는 캐릭터가 어찌 보면 그 거친 세계에서 너무나 능수능란하고 유연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데는 너무나 취약하고 어리숙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이 정마담에게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고 애정할 수 있는 포인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마담에게 고니는 뭔가 지금의 내가 아닌 그 이전에 어떤 뭐 순수했던 나의 어떤 것 그리고 지금 거친 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들이에게 탈자, 프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본질을 버리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사람. 나는 돌아갈 수 없으나 그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 남자 갖고 싶다라는 게 단지 남성으로서의 저 남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을수록 정마담 솔로 무비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침부터 이제 설레면서 기다리신 거에 대한 이제 실상은 약간 마음에 안 차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영화제 일부니까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돼서 이만 두 분의 인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머지 영화제 그리고 매우 김혜수점 어떻게 즐기셨으면 좋겠는지 특별히 해주세요. 배우 김혜수 특별전을 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일한 감독으로서 참여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즐겁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시작점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최동훈 감독님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 사실 특별전을 제안받았을 때 내가 뭘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마련된 이 시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그리고 배우 김혜수로서의 저에게 더 많은 의미나 여운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정말 진심으로 드네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